디자인은 우리 주변의 세상을 형성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디자이너가 세심하게 고안한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이 놓여있는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디자인은 너무 기발해서 우리가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몇 가지를 살펴보죠. 책 꽂이를 장르, 알파벳 순서 또는 책 표지 색상별로 정리하시나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면 집이 도서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작은 가지형 선반을 사용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저자는 사용자가 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책등에 성만 표기해요. 하지만 이 레이 브래드버리 책의 디자이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는 레이라는 이름에 브래드버리라는 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책등에 있는 알파벳에 RAY를 다른 색으로 칠했어요. 이렇게 하면 저자의 이름과 성이 모두 강조되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가요? 별론가요? 책 이야기를 하자면 조지 오웰의 이 작품은 400만 부 이상 판매됐어요. 유명한 소설 1984는 소위 빅브라더에 의해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지는 책의 내용을 천재적인 방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문학을 매체로 언급하기도 해요. 이 디자이너 대단하네요. 반고흐의 이야기에 대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반고흐 몰입형 체험 선물가게에 전시했던 이 디자이너는 반고흐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이 머그잔 세트를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걸 선물하시겠어요? 한 사람은 귀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붕대가 되도록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네요. 그냥 반고흐의 얼굴이 그려진 평범한 머그잔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저처럼 할머니의 뻐꾸기 시계가 떠오르실 거예요. 저는 이소룡이 시계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디자이너는 다리에 이소룡을 더하고 탄성을 더하면 시계가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글쎄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에는 통하는데 전체는 아니잖아요. 결코 아니죠. 디자인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마케팅 캠페인의 예는 무수히 많지만 이 캠페인은 꽤 기발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맥락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는 건지 짐작이 되시나요? 반복되는 첫 음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광고는 네덜란드 말더듬증 재단이 2021년에 제작한 말더듬증 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광고예요. 멋지지 않나요? 최고의 빌보드상 후보에는 BBC에서 드라큘라를 각색한 이 광고가 있어요. 뱀파이어는 대낮에 나타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들은 자연광을 유리하게 사용했어요. 해가 지고 하늘에서 달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드라큘라의 얼굴 그늘이 나타나죠. 진짜 대단하죠? 문구 쇼핑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동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펜, 연필, 지우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일반 지우개를 후지산으로 만든 이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가장 좋은 점은 인터랙티브하다는 점이에요. 모서리들만 사용하면 지우개가 순식간에 아름다운 산으로 변해요. 체스를 두려면 똑똑해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디자이너 에디션 세트는 체스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요. 1923년 디자이너 요제프 하르트비히가 바우하우스 체트 세트를 고안해냈습니다. 여기에는 말처럼 생긴 말도 없고 왕관을 쓴 여왕도 없어요. 대신 나무 조각들은 게임 중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디자인됐어요. 하지만 100% 정확하진 않아요. 폰을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스마트한 물건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스마트 TV, 스마트 자동차, 냉장고 등등 말이죠. 하지만 스마트 명함은 처음 봐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면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라해보세요. 카드를 반으로 나눌 수 있도록 미리 제작하세요. 절반은 한 배우자에게, 절반은 다른 배우자에게. 그리고 두 부분 모두에 여전히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어떤 갤러리에는 스테이크 가게 옆에 스케이트 가게가 있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긴 하죠. 고기 스케이트보드예요. 뭐 이상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감히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좋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나쁜 디자인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 도로 표지판이 그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들은 이 표지판이 너무 시각적으로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표지판이 뭘 옹호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 표지판은 자전거를 찬성하는 표지판이에요. 저는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없었다는 말도 해야겠네요. 인상주의 화가가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부드러운 붓질을 사용했던 미술사 시대예요. 멀리서 보면 약간 픽셀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웨어 브랜드는 이 아이디어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이 안경을 사용하면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통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영리하지 않나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포스터의 디자이너가 이 포스터를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줄거리를 따라가기 위해 두뇌를 열심히 사용하게 만드는 영화 중 하나예요. 캐릭터도 그렇고요. 모든 색상들도요. 이 디자이너는 영화의 본질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요? 배수관보다 더 지루한 건 별로 없어요. 물론 미학적으로요. 배수관의 디자인은 보통 단순하고 반복적이에요. 19세기의 건축가들이 용에 중독되어서 이런 배수관으로 건물을 많이 지었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프랑스를 방문하면 이런 건물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해야겠네요. 정말 멋져요. 해리포터 팬 여러분, 리모컨 지팡이와 함께 제공되는 호그와트 문장 모양 야간 조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지팡이인데 항상 갖고 싶었어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백상아리가 먹이를 공격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는 카롤더. 정말 멋지네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리고 꽤 영리하죠. 칼이 상어의 벌어진 턱처럼 보이도록 완벽하게 조율돼 있거든요. 게다가 디자인도 귀엽고요. 저는 아주 좋아요. 이전에 레드핫 칠리페퍼스를 좋아했다면 지금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들의 로고는 유명한 빨간 별이에요. 호주 퍼스에서 열린 콘서트 티켓에는 콘서트장을 오가는 교통편이 포함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 정보를 광고하기 위해 빨간 별 모양을 도로로 사용했어요. 예술과 음악이 실생활을 만나 빛을 발한 멋진 사례 중 하나죠. 마케팅의 기본 규칙 중 하나는 대중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매트리스 광고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콜로라도에는 딱 맞아요.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신선한 눈을 파우더 스노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즐기려면 숙면을 취해야 하고요. 멀고 먼 은하계에서 농담이고요. 바로 우리 은하계에서 폭스바겐은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자동차 중 하나인 비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전이 다스베이더와 똑같이 생겼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불쌍한 루크. 그는 어디에서나 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봐야 할 거예요.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천재적인 디자인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알려주세요.